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엎드리 기원 넘기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내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주께 나가겠습니다.
한 분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신령방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신령방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손 잡아주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참 잡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멘.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어디 될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해지셔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금마저도 보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오직 예수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그 신계를 그 신계를 내가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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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께 크신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리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내가 찬양하나이다. 주님 높임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나 땅을 지키네.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예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를 만든 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시간 뉴욕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2019년 성령화 대성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주제와 같이 Sanctify Life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하 데려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자고 오시면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같이 한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위태웅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신학윤리 특별위원 유상열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땅으로 우리 함께 가리라.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에 나는 서리라. 우리가 그리 너와 내가 손잡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곳에, 그곳에 나는 서리라. 너와 내가 손잡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곳에, 그곳에 난 서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대성회를 허락하시고 영적 각성의 기회를 갖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 성회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회를 준비한 교협회장 및 임원들, 그리고 필요한 각 분과를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손길사오니 주 안에서 보람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이리저리 얽혀있는 가운데 불신과 불화와 반목의 소리들만 무성하오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위정자들을 섭리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세우신 종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여기 모인 각 심령마다 한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녹록치 않은 이민의 삶에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이 평안의 위로와 새힘을 얻어 기도와 헌신과 순종으로 역사하는 장성한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뉴욕 도성의 어둔 곳곳마다 복음화가 되고 아름답게 성화되어 성결케 되는 성령의 강력한 붕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시간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시간 이어서 교회 협의회 이사장 되시는 손성배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시간 이어서 기독전을 여성 선교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와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님 되시는 정순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강사 목사님을 구호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불끈 주먹 쥐고 성결한 삶, 성결한 삶, 성결한 삶, 성결한 삶. 할렐루야.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마지막 날에 제가 정중하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잘했는데 옆에 계시면 좀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 가운데 이렇게 앉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꽃을 달았어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저희 교회에 제가 없어서 우리 청춘들 어버이날에 65세 된 분들 선물 주고 제가 축복 기도하는데 제가 없이 하라 그랬더니 그 청춘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 없이 어버이날 할 수 없다. 왜 영적인 어버이가 없는데 무슨 어버이날이냐? 그래가지고 반기를 들어서 어버이날을 급격하게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서 어버이날 하기로 했는데 고맙죠, 저야. 그런데 제가 왜 달고 왔냐면 오늘 이분 앞에서 어떤 자매들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니 그랬더니 제가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연합성에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2년 전에 그랬더니 어린이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몸에 질병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렸는데 이 딸 세 자매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드려 줬는데 좀 용돈을 줬더니 그걸 그렇게 고마워해가지고 오늘 이걸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걸 제가 안 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했습니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교하는데 좀 거치장스러워서 이 꽃을 하나거든요. 네. 또 저만 해온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것까지 해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져가서 교회 가서 이제 자랑하고 잠시 이제 간다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왜냐면 다음 주에 가서는 또 우리 교회 애들이 만들어 오고 달아야 되니까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윤보암 목사님, 뉴욕 어린이 교회 김찬양, 김찬송, 김사랑 딸만 셋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이 어린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여성 시대라 그런지 합창단 다 갔어요? 이 앞에 앉으라는 분이 또 글로 가셨구나. 너무너무 찬양 감사하고 또 어제 뉴욕미랄 선교합창단 또 첫날 프라미스 또 성가대 비롯한 찬양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는 오늘 끝나거든요. 네, 따라하세요. 부흥회는 끝나지만 부흥은 지금부터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상태 부흥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자라서 저는 목회를 잘 해보려고 참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성경도 이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너희는 다섯 번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 이상 읽으려고 부지무지 노력합니다. 근데 1년에 제가 5번, 6번, 10번 이상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것저것 읽고 많아서
그리고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승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다 거의 성경에 있는 것들이 거의 회복됐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 이제 방언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세대는 흘러갔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회복돼야 될 게 있다면 예언의 사역입니다. 그럼 예언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무당이야? 여러분, 무당보다 성도들이 무당이 하는 일보다 능력이 있다면 무당은 거꾸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은 고정 예언과 유동적 예언이 있는데, 고정 예언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건 인류적 고정적 예언이라면, 개인적 고정적 예언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철학적 예언이 있습니다. 철학적 예언. 그건 뭐라 하냐면 상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철학적 예언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적 예언은 뭐냐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고 주의 종이 선언해 주는 상담, 이게 신앙 영적 예언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의 주체가 상담을 하러 온 사람에게 들어주면서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서 가게 하는 건 철학적 예언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신앙적, 예언적, 영적 예언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상담하러 왔다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줘서 담대함을 주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건 영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예언, 시대적인 예언 다 있는데 다 회복돼야 될 것인데요. 주님은 하늘을 보고 이제 천기를 알 수 있다 말한 것처럼 이 시대적 분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시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 예측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단은 예측하는 것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예언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 결국 예언 사역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제시하여 성도들이 담대해지게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적 예언에 대한 가치인데, 근데 말세에는 말씀이 기근이라고 했거든요. 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풍요로워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예언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낼 수 있는 능력이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이제 제가 7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으면 제 나름대로, 그래서 상상설교에서 해석설교, 근데 아주 성경을 보면서도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이제 가늠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제 성전 안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여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두 번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떠나갔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바닥에 쓴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썼는지. 근데 제가 그 환상 속에서 그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다가 딱 째려본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권능에 제가 그 예수님의 권능을 느꼈다는 제자들의 이야기, 뭐 제가 그 권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집회 때도 첫 번째 올 때 집회, 두 번째 올 때 집회, 세 번째 올 때 집회마다 말씀이 이제 단계적으로 달라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데 제 머릿속에는 약 120편의 설교가 이제 암송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아멘이 마세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언제 아멘하려고. 네. 그래서 하는데 아,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눈이 다 마침 저러면서 웃으시는데 그 인자함 속에서 느껴지는 권능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근데 씻더니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데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아람 방언이면 내가 못 알아 보니까 한글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철회하다가 우리 집사람 자다 깼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서 막 춤을 추면서 울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났었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저기 앉아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한 겁니다. 사실 예언사역에 관해서는 주의 종 목사님들이 예언사역에 관심을 가져야지 성도들이 예언사역에 관심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예언사역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순종. 이 순종이 최고의 성도들의 예언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게 예언이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성결한 삶 중에 최고의 성결한 삶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의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최고의 성결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결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결해야 주의 종의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성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주의 종들이 존귀 여겨지는 내 영적 가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그 거룩한 성결한 삶이 내 속에 완성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주의 종 목사님들이 너무나 예언자적, 선지자적, 대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안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제가 특별히 뉴욕에서 집회한 걸 메모를 다 해놨어요. 프라메스 뉴욕교회, 뉴저지 프람스 교회, 그 다음에 한기부연합성회, 감리교연합성회, 그리고 이번까지 제가 뉴욕에서 집회한 걸 다 메모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뉴욕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도 첫째 날 다른 데서 설교 잘 안 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삶, 여호와가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냐,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마태복음 1장에 대해 여인들이 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는 이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능력자들의 삶이 그 헌신의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성결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일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열왕기하 8장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주의 종 엘리사를 잘 섬겼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시리즈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제 설교가 이제 매주 뜨는데 윤보환 영광교회를 유튜브에서 치시면 매주 제 설교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쭉 하는데 그 기도 시리즈 중에서 이제 이 많은 분량의 기도를 가르칠 게 많은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가르치니까 성도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거라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성도들에게 딱 한 번 한 가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에서 다 가르치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기도에 도전하고 그리고 기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좀 가르칠 수 있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나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한나에게는 주의 종이 있었는데 엘리라는 아주 놀라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엘리라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목회할 맛이 안 나. 왜냐하면 살이 쪘대 게을렀다는 얘기죠. 문 밖에 있었대 여호와의 집에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입니다. 더더욱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 매 절기마다 엘가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서원제를 통해서 서원제라는 자기 기도 때문에 수시로 올라와서 예물을 성전에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서원제인데 수시로 아들 하나 달라는 것 때문에 수시로 와서 그 수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그 여호와의 집에 이제 섬기고 이제 엘리를 섬기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섬겼던 그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 누구냐도 아니고 왜 술 처먹고 이 대낮에 와서 미친 여자처럼 이러고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담임 목사도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는데 자기 성도도 모르는 목사님 이 엘리라는 목사를 생각하면 정말 목사로서 자존심이 정말 상해서 목회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주인공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요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돈 구하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도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그러지 왜 돈 급한 사람이 돈 구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다 돈 구하는 거 잃어버리면 급한 사람 아니야. 급한 사람은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원합니다. 한나가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주님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셔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하셔서 그런 거야. 그럼 결론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하지 않는 거. 여러분 구하는 건요 언제까지 구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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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아요? 성령 충만 받기 쉽지 뭐. 왜요? 아, 방언 받기 너무 쉽지. 왜요? 아 방언 받기 얼마나 모르니 뭐. 제가 예, 어디 집회를 갔더니 38년 동안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못 받았더니 그 나와서 예수님 명언이 방언을 말했잖아. 아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자기가 놀래는 거야. 아니 방언 말하는 것도 말 안 들으면 좁혀서라도 방언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리고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방언해라. 또 밤새 여기 서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방언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 자기 영생 8명을 딱 세워놓고 이제 방언 제가 38년 만에 방언 받는데 자기도 안수하니까 방언 터지 안수가 방언 터지 어제도 안수하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안수하니까 방언 터지 방언 터지니까 이분이 너무 감격해서 헌금을 3천만 원 했어. 뭘 그거 가지고 노래 3천만 30억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돈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못 받고 능력을 못 받냐?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못 받냐? 하나님의 능력을 돈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이 전체 천하가 몇 억에 비교가 됩니까? 몇십억에 비교가 됩니까? 아니야. 그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저도 놀랬죠, 사실은. 어떻게 방언 받았다고 3천만 원 뭐합니까? 소리가 나서 신경 쓰여가지고 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전 기도가 중요하냐? 요새 텔레비만 틀면 TV만 틀면 CTS, CBS 아 여기 미국도 뭐 지저스 TV 이런 거 많죠? 예, 미국에 제 그 방송 소재를 따서 막 보내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발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공짜로 나가는데 뭘 고발하냐 그냥 나가면 내 설교 나가는데 뭐 그러고 말았지만 여러분 많은 방송을 틀면서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아멘. 왜? 성전에서 듣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집에서 들으면요 TV 틀고 오디오 씹으면서 아이고 설교 잘하네 뭐야 어느 때는요 팬티만 입고 보면서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면서 아유 화장실 또 갔다 와서 또 어떻게 아직도 안 끝났어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거기는 은혜는 받아 그러나 축복은 없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과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성전 기도고 축복 중에 축복은 담임 목사가 유일한 번째 축복이요. 할렐루야. 자녀 축복은 여러분께 담임 목사가 유일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 소속된 담임 목사님에게 물질 축복과 자녀 축복이 있는 거지 큰 대형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뭐 저기 한국에 조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목사님이 능력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질 축복과 자녀 축복은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물질 축복과 자녀 축복은 담임 목사님만 통해서 이루어진다. 싫으면 다른 교회 가라. 왜?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축복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를 구경꾼으로 알고 온다 그러면 내가 무슨 원맨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봉숭아학당입니까 뭐? 에? 난 여기 오니까 여기 뉴욕에 봉숭아학당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설교하면서 설교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레마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 레마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은 큐티라는 거야. 조용한 묵상을 통해서 소설 읽으거나 성경 읽으거나 똑같이 깨달아지는 것, 그걸 큐티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마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만 레마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레마는 이 강단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것이 레마지. 자기가 성경 읽고 깨닫는 게 레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잘못된 걸 가르치고 다니는 게 부흥사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니까. 이런 또 친절하실 때가 있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는 해결하고 병들었던 고치고 그 다음에 골마섬 찢어서 수술하고 그런 게 부흥사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건 내가 고치고 이 담임 목사에 못 고치는 수가 있거든. 아니, 아버지가 여기 수술하는데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기 새끼 여기 멍, 그 고름 드는 걸 수술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의 병원에 가서 그냥 악랄하게 그 의사가 확 긁어내고 딱지 붙여놔야 낫는다는 거예요. 부흥회는 왜 하느냐? 담임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말, 지금 강력하게 고쳐야 되는 말씀을 못하는 걸 봉사들이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여기 와서 뭐 설교 조금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성령과 대성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성령과 대성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통곡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면서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주님 되어 사는 능력, 이게 성령화 대성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여기 오신 줄 아세요? 그게 아니면 뭐합니까? 비행기값 비리고 그리고 뭐 먹을 게 없어 뉴욕 베이글이 한만 맛있어도 그게 다 그거지. 나는 우리 집사람 베이글이 뉴욕 베이글이 최고로 맛있다. 그것도 아주 프라미스 아침 베이글이 최고라는 거. 그거 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왔겠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은 강대에서 외쳐지는 말씀, 이 말씀이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생각이 달라도 그 말씀이 아멘하여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고치는, 내가 고쳐지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 그것이 레마의 말씀인데 이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테레비 보면서 받는 것 그런 게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 오직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라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해요. 아멘. 여러분들 일당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지금 한 10만 명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을 집회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온 사람 중에서 주님 변화된 성도들이 한 교회 한 명씩만 나오면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12명이 뒤집어 놨고 12 사도가 인류를 뒤집어 놨으며 여러분 축복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시오. 돈이 없다고 내가 축복받아 다 바치면 되죠. 뭘 돈이 없다. 돈 은행에 많아요. 가서 은행 가서 예수님이 돈 나와라 그러면 나온다니까. 그거 나와야 믿음이지. 우리 교회 성전 짓는데 성전 짓는데 우리 성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집 팔고 그 다음에 융자 받아오면서 6개월 만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 현찰 2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성전 칠 때는 내가 헌금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행 가서 예수님 명하니 돈 나와라 그랬대요. 얼마 되니까 70억 내놔 그랬더니요 70억 뭐 70억까지도 놀래 7천억도 아닌데 그래도 70억 가져와라 그랬더니
70억 안 되고 다 조사하더니 60억 드리겠습니다. 안 돼! 70억 가져와. 70억 아니면 너네 은행은 돈 안 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져와! 그랬더니 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하지만 그것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떨린다는 거야. 떨리니까 하는 거지, 떨리니까. 안 떨리면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 집사 중에 하나가 은행을 다니는데 목사님 목사님 아니 신용으로 70억 다 내면 어떻게 해요? 60억 기적이 그냥 빨리 달라 그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저도 갑자기 가슴이 내가 떨렸어. 그래갖고 아 60억이라도 줘. 그럼 가지고 그 10억이 모자라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구해내려라고. 여자 말은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자 말은 안방에서만 들어야지 밖에서 들으면 안 돼. 여자 말은 안방에서만 들어라. 할렐루야. 밖에서 듣는 거 다 마귀야. 아. 저도요 그 이후부터는 안방에서 말 듣지 절대로 밖에서 다른 여자들이 말하는 거 절대 안 들어요. 성령의 음성만 듣지. 두 번째 우리 집사람 음성만 듣습니다.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성전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양 뭐 주일날 오는데 막 놓고 설교할 테니까 어차피 뭐 온 분들은 그냥 한가해서 왔을 거 아니야? 에? 백수과에 있는 분들 왔을 거 아니야? 여러분 백수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왜? 백수가 뭔지는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100가지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할까 지금 준비하는 거지 일이 없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수가 교회를 살리는 거야. 여러분 백수가 된 걸 축복합니다. 네. 왜? 백수는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하면 막 하다 목사님 가라면 또 갔다가 목사님 필요 없어 그러세요? 백수는요 오랜 일 없어도 갈 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막 기도하러 갔다가 근데 백수들이 망하면 커피숍으로 몰려. 그거 큰일 난다. 그 교회 망가지는 거야. 백수들이 교회를 몰려야 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여러분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틀림없이 어머니 아버지 다 안 계시고 아닌 일이 다 섬겼는지 그래갖고 어쨌든 백수가인데 여러분 저도 백수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백수의 한번 힘을 보여줍시다. 백수가 교회를 바꾸는 거야. 왜? 어부잡이들이 물고기는 다 버려두고 백수 되니까 제자 돼서 세상을 변화시켰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도 수마일을 버려두고 이 땅에서 백수 돼가지고 주일하다가 이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기 뉴욕 오니까 늙은 닭들도 많아. 묵은 닭들. 한국의 묵은 닭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묵은 닭들은요 잡아먹으면 안 돼. 찔겨서 잡아먹으면 안 돼. 묵은 닭은 교회를 지키게 만들어야 돼. 닭장을 지키면서요 묵은 닭이 뭐 아니면 쥐장인 거야. 쥐 젊은 닭들은요 자빠져 졸다가 자기 다리가 끊기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피 흘리고 죽었어. 근데 늙은 닭은요 묵은 닭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쥐새끼가 샤샥 따르면 눈을 싹 떼다 머리 콕 찍어서 잡아먹어. 몰랐지? 그러니까 묵은 닭들은 교회를 지키는 거야. 교회야 기도하고 또 기도. 엉덩이 커지는 게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커지니. 여러분 엉덩이 커지는 게 주님의 은혜였어. 요새 엉덩이가 작아지니까 뭐 헬스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는 게 많지. 지금 무거워요. 안 다니고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또 뭐라면 앉아서라도 청소하기. 뉴욕은 안 그런데 한국은 좀 그게 문제예요. 지금 백수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고 커피숍으로 몰려가는 거. 여러분 뉴욕은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의 길을 추원합니다. 이 성전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뭐예요? 정좌 똑바로 앉아. 여기 자빠져 있는 사람 없죠? 예, 그러니까 정좌 정시 똑바로 쳐다봐. 그러면서 째려보는 사람 없죠? 정의 옷 똑바로 입었어. 절대로 팬티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 정의 어떻게든 잘 갖춰. 우리는요 교회에 나시 못 입고 오게.
낯이 여름에 절대로 낯이 꼬지 마세요. 낯이 꼬면 뒤에 앉은 남자가 자기 뒷동 뒷등에 있는 여드름 새다가 설교를 못 들어요. 이거 고민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우 저 낯이 꼰 여자들 때문에 뒤 남자들이 아우 여드름 새다가 그냥 나를 쳐다보고 설교도 말씀도 못 들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라. 그래갖고 우리 그냥 에어컨을 조그만 교회에다가 18대를 설치하고 그냥 16도에 빡빡 트니까 추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날씨가 없어졌어. 왜? 옷 안 입으면 추워서 못 견뎌. 벗는 건 집에서 벗어야지 왜 교회에서 벗고 지랄 들이야. 장난. 아 이거 방송. 아 방송 용어 잘 써야 되는데. 지랄은 나쁜 말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지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의 옷을 잘 입어야 돼. 옷을 잘 입어야 돼.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옷 입는 법을 배웠어요. 안 믿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님이요 낚시를 가도 정장하고 운동화만 신어. 운동화만.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밤 10시 반 됐는데 갑자기 넥타이를 매셔. 그 아버지 어디 가셔? 슈퍼마켓 간다. 슈퍼마켓 갔는데 정장을 하고 가셔. 아니 무슨 아버지 슈퍼마켓 갔는데 정장. 윤목사 그런 얘기 하지 마시게. 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입고 가면 슈퍼마켓 주인이 할아버지 못 찾으세요. 그러면 아 뭐 있어요? 그러면 골로 가세요. 골로 가세요. 내가 무슨 골로 가냐? 골로 가냐? 근데 정장을 딱 하고 가면 사장님 못 찾으세요 그러면 뭐 있으면 아유 그래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갖다 준다는 거야. 의관이 사람을 말한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성도들 앞에서 반바지도 못 입어봤어요. 절대 못 입게 하네. 절대.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 그걸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구나. 교회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노숙자처럼 옷 입고 다녀봐. 이 교회 사람 안 옵니다. 그래도 와서 봤을 때 나보다 좀 난가 옷 입은 게 좀 난가 향수 좀 뿌렸나 그래야지 오지. 할렐루야. 성경 기도는 내 자세를 올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한나가 올라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성전을 기도할 때 아주 잘 준비하여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오래 기도하는 거야.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머리가 풀어지고 술 먹은 여자처럼 막 기도하고 목소리가 안 나왔더니 엘리가 왜 대낮처럼 술, 대낮부터 술 먹어 다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능력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래 기도한 성도들의 능력 기도는 주의 종들의 능력 예수의 명은 임신할 줄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임신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인들은 예수의 명이 임신할 줄 이게 능력 기도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응답을 위한 기도는 오래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하는 것 중에 최고의 오래 기도는 방언 기도. 방언은요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귀신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직구하니까 하나님끼리 통해서 응답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요 놀랍습니다. 저는요 방언을 무시했던 사람. 무슨 방언 같은 소리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면 되지. 방언 한다면 기도나는 맨날 연예진만 한 것들이 크크 그냥 친구들이 방언 다 받는 녀석들이요 전부 다 연애 이 여자 연애하고 저 여자 연애하고 그럼 난 누구하고 데리고 살라는 거야? 뭐 난 찌꺼기하고 살아? 참나 그랬고 이 방언 받는 자네 자식들 내가 교만했지.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 기도했어. 하나님 내게 방언 주셔서 방언이 무익한 걸 저것들에 가르치고 방언 못하게 저에게 방언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교만이 머리 끝까지 뻗치겠죠. 그 주시나 안 주시지. 아이고 근데 어느 날 진짜 방언하고 싶다.
그러면 박원주세방한테 했더니 주님이 지금 웃으시는 것 같아. 이 새끼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시나. 그래도 어떻게 급하니까 박원주세방한테 했는데 우리 친구 아들하고 막 기도하는데 친구 엄마한테 박원이 이만한 것 같아. 박원주세방한테 책 그랬더니 그때 통행금이 있었는데 야야야 보아라 너 방언이 오는 것 같은데 나는 60평생에 잭방언이랑 처음이다. 아니 방언이야 방언이야? 그 잭 그런데 방언 같은데 무슨 잡채 새끼도 아니고 무슨 잭잭 그러니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그래갖고 통행한테 주님 내일 봅시다 그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아무도 없는 거 교회 확인하고 이 들어와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잭 아니요 잭 말고 그냥 날랄라 따따따라도 주세요. 그게 기본 방언인 줄 알았어. 날랄라 따따따 기본 방언 아니야. 그냥 방언이지. 그래갖고 하나님 날랄라 따따따라도 주세요. 책 아니 책 말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래 쟁이라도 유창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하나님 알았지 쟁이라도 유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쟁이라도 유창하게 해주세요. 쟁. 아 근데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내면서 벌떡 무릎꿇기라도 너무 좋고 쨍쨍쨍쨍쨍쨍쨍쨍쨍 시커먼스가 내가 원조야 시커먼스가 내가 원조야 근데요 그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기도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야 어머 보안이 이상해졌어 지금 갑자기 왜 저러지 미쳤나 그리고 아줌마들이 꽉 괜찮은 기도실에 수요일 저녁이 왜 끝나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여전도에 여전도에서 교육관 가서 회의하고 그쪽에 기도하러 왔는데 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이 창조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를 판단하지 말자 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대망신시키고 은사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 은사 무시하지 마요. 어느 날 그 은사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에게 그런 은사 주는데 방언 은사 주는 나처럼 째찍대다가 괜히 아줌마들은 쫙 째찍 그러다가 개망신 나하고 그 다음에 째찍찍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내가 또 감리교회 감독은 그래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나 개망신 나가는 것처럼 제 스스로 주님 절대로 제가 어떤 은사나 어떤 말씀이든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라는 기대하는 눈으로 보겠습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최고예요. 그 다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라, 소원. 소원 기도는요, 하는 게 좋아.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하지 말라. 아, 우리 교회도요, 응?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 걸렸는데 병실 6명 중에 그 녀석 혼자 살았어. 기도해서. 5명 다 죽고. 그랬더니 나의 꿈 목사님께서 내가 안수 너 목사님 내가 알았어요 그랬고 5학년 때부터 1년 동안 안수하면서 6학년 때 다 고침받으니까 그 엄마가 수학여행을 처음 가는 거야 열이 많은 애들은 여러 침대 가면 큰일 납니다 열 올라가면 근데 다 났으니까 이제 수학 보는데 무슨 애를 군대 보내는 엄마 아버지처럼 혼자 나고 수학여행 터뜨리면서 울면서 보내는 거 울면서 경주에 보내는데 얘가요 그래도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고침받았다고 가서 첨성대를 사와서 첨성대 그래도 감사하지 불쌍한 사온 게 감사하지 뭐를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자기 딴에도 불쌍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첨성대 하나 사온 거야 첨성대 여러분 근데 이 녀석이요 다 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어 수석 입학하고 고등학교 수석 졸업하게 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나 몰라요 왜? 얘 주인용 안 되게 너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희 와 소원 한번 해가 돼도 지켜. 저 소원 안 했는데요. 무슨 소원? 저 주의 일 한다 그랬잖아. 주의 일은 꼭 목사 되나요? 주의 일은 교회에서 일하면 되지. 이지랄하는 거야. 아, 그럼 너! 오늘 밤이라도 열 확 올리면 끝이야! 여신. 경고야. 그렇다고 하는데.
그날 새벽 1시에 전화 온 거야. 다음 봤더니 그 엄마 전에 드디어 올게 왔구나. 전화 급하니까 받았어요. 목사님, 목사님, 갑자기 하는 게 어때요? 뭘 어떻게 연락지 어떻게 하셨어요? 뻔하지 뭐. 소원은 지켜야지. 어떻게요? 주님, 소원 지키겠습니다. 그럼 열 내려갈 거야. 빨리 해. 바꿀 필요도 없어. 그랬더니, 야! 주님, 소원 지키겠습니다. 너 열 떨어진다 했더니, 그게 목사님 들리게. 소원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이 뚝 떨어졌어.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이 새끼가. 그래,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거야. 아이고, 지금 고려대학교 이제 국문과 나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 교수 시키려고 준비하는데, 소원은 해가 돼도 지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한나가 기도 제목 아들 주세요, 성전기도 오리게 도움이 되는데, 아들 놔둬, 못 놔둬? 와! 여기 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들 놔둬, 못 놔둬? 여러분 못 났어 말하면서도 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아, 다 알아요. 여기 어딜 아들 났어? 기도만 했지. 응? 다섯 번째,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설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 이렇게 했더니 왜 술 먹고 다녔더니 아고 목사님 나를 몰라요? 내가 졸라 이러는데 이 교회 아니면 달린 교회 없는 줄 알아? 에이, 내가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간다. 근데 그때는 교회가 하나로 옮길 데도 없었어. 그러지 아니하고 한나가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아들 낳기를 원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는 머리가 흐트러지고 목이 졌어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고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얼굴이 팔립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예수님이 임신할 줄아 이것도 못하고 한나야 여호와께서 내 기도 제목 응답하시기 바란다 그 도망갔어. 얼마나 얼굴 팔렸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주의 종의 축복에 아멘한 거야. 야 너 여호와께서 내 기도 들어줘. 아멘.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근데요 이 한나가 엘리 목사님을 나쁜 목사로 만든 거야. 왜? 보세요. 기도 제목이 정해졌으면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했으면 아 엘리가 암만 무식한 사람이지만 야 왜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러냐 그러겠습니까? 한나가 아이고 서운제 가져온 딸이구나 아이고 아들은 아직도 못 났나 봐 아이고 하나님 아들 주세요 갖고 또 아직 안 났나 하나님 능히 엄중 용서하지 아들 주세요 그럼 기도해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잘난 척으로 혼자 기도해? 주의 종을 나쁜 목사로 만들지 말고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얼른 가서 기도 제목을 논하여 주의 종의 입에서 질수라도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냐고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게 한나의 실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아 우리 목사님 능력 없는데 내가 다 기도하는데 놔! 아마 능력이 없어도 주의 종은 주의 종이야.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 솔로몬이 훌륭해? 다윗이 훌륭해? 솔로몬이 훌륭해? 시작! 솔로몬. 그러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이 다윗이 훌륭한데 다윗이 훌륭한데 그러고 싶지? 예. 근데 다윗이 훌륭하지 않아요. 왜? 남의 부인 뺏었잖아. 응? 근데 왜 다윗이 훌륭하다고 그랬을까? 다윗에게는 주의 종들이 있었던 거야. 제가 첫날 잠깐 얘기했어요. 주의 종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에게 잘못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없었어. 왜? 다 요한의 두 번씩이나 만났으니까. 예.
또 다윗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야. 솔로몬은 여호와 이름을 두 번 성전 때 두 번밖에 부르지 않았어. 위기 때 실수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지만 솔로몬은 천명의 빈장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의 우상들을 그 솔로몬 성전에 가져오는 걸 허용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고 슬픈 인생이 된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주의 종과 함께하라. 그게 아멘. 그리고 그냥 예,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교회에서 애기 나면 안 돼. 집에 가서 나야지. 아 목사님 알았어요. 나 조금만 더 기도하러 갈게요. 아버지 아버님 믿습니다. 오 배불러온다 배불러온다.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교회에서 배불러오면 안 돼. 아멘. 한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아멘 하고 수색이 없어져서 그래갖고 기도 응답이 현장인 거야. 애가나 애가나 누워 목사님이 우리 얘기 났는데 빨리 와 빨리 와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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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캄캄캄캄캄 그랬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야. 배가 그때 배가 불러와야지. 교회에서 불러오면 큰일 나. 누구 생긴지 몰라가지고 애가 칼 들고 쫓아와.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마지막을 잘 지켰네. 여덟 번째 소원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성전에서 사는 엘리 제사장의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자란 겁니다. 요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라.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설명해라. 성전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라. 성 기도하라. 주님의 축복에 아멘하라. 기도 응답의 현장에 가라. 소원하고 지켜라. 요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고 있지.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아니야. 안 온 것들이 문제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면 안 온 사람들은 저절로 변해. 그게 아멘.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이제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수넴 여인이라는 이 여인에게는 누가 담임 목사였냐면 인류의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이 담임 목사였어. 보세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을 읽었지만 열왕기 4장에 보면은 담 위에 작은 방을 짓고 거기에 촛대와 침상과 그리고 책상을 갖다 놓고 엘리사와 게하시가 올 때마다 그 집에 머무르게 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느냐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의 종이 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목회라면서 저 수넴 여인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노란이고 주님 가짜다. 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왜 주님 왜 가짜요? 첫째 이 여인이 집과 전토가 이렇게 넓은데 거기 집이 없고 방이 없어. 그런데 담 위에 작은 방을 졌다는 거예요. 담 위에 당시 담이 넓은 데는 부자입니다. 그 부잣집 담에 작은 방을 졌다는 것은 담 위에 사는 사람은 경비들 하인들이 그 담 위에 사는 거야. 그리고 여리고성에 담 위에 사는 거예요. 기생 나을과 그리고 천민들이 사는 게 담 위에 살네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무슨 주의 종이 무슨 큰 방이 필요해. 뭐 여기까지 내려와 그냥 거기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주의 종을 허접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제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에 작은 방에 엘리사와 게하시를 집어넣었어. 작은 방에 침상이 하나라 그랬어. 둘도 아니고. 그러니 주의종과 몸종이 같이 있으니 얼마나 불편해. 우리의 장로님들은요 어디를 가도 저는 무조건 독방 쓰게 하지 누구도 같이 못 쓰게 해요. 왜? 그 안에서 지금 옷도 편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쉬라고. 우리 집사람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아무리 좁아도 독방을 주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편하게 쉬게 합니다. 왜? 하체가 보이면요 다 맞먹어. 하체가 보이면 나이차가 많은 남자와 아내가 살아도요 나이차가 많은데 하체를 섞으면요 다 맞먹는 거야. 엘리사와 게하시를 같은 방에 둬서 주의 종이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어. 세 번째, 다미에 등을 치고 자랑했대. 자랑. 야! 목사님 모셨다! 내가 또 섬기겠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그 위대한 담임 목사님 엘리사를 허접하게 생각하고 뭐 넓은 집이 왜 필요하냐. 아무렇게나 자는데 주의 종이 무슨 돈이 필요해. 아, 뭐 둘이 뜨는 하늘사람이 뭐 잠깐 자고 가는데 무슨 밑에까지 내려서 큰 방에 뭐 갔다 가면 비는데 뭘 그렇게 작은 방 하나면 되지. 그리고 다 불켜놓고 사람들한테 내가 섬긴다 그리고 자랑했다는 거야.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여인을 원했더니 주님이 노그러신 거야. 이유가 있어. 이유 조금만 있으면 들어봐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목사님들은요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아.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은 세심한 배려를 했구나. 그리고 게하시부터 야 이 집의 왕이나 총리 사령관을 통해서 뭐 해결할 것이 있으면 해결해 주자 한번 알아봤더니 게하시가 열나게 찾아보더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내 때가 왔구나. 그 여인 오라 해라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품에 아들을 예, 품에 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의 섬김이 갔자라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예수 이름 여인 임신하여 내년에 임신하여 아들을 품에 안을 지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 돈이 있어서 부린 것보다 다 해놨고 시험 가라 다 해봤고 할 걸 다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 남편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냥 쉬다가 잘 가요. 이게 그 얘기예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요. 계집, 네,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 그냥 생겨서 아들을 낳았어. 아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축복이 저주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다가 자기가 할 거, 돈으로 할 거, 이제 과부로 할 거, 환경으로 할 거 다 했는데 안 됐는데 마지막 능력의 종이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는데 계집종은 속이지 마소서. 그랬는데도 아들 낳았어. 축복이죠?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 밭에서. 밭은 뭐예요? 세상이지. 여러분 이 아들은 성전에 보냈는데 이 아들은 밭의 세상에 보냈다가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겁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유 어느 목사님이 추석에 넥타이를 선물 받았대. 장로님 부인 또 여전도회 회장
또 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 안수집사회 회장 부인 그래갖고 여덟 개를 선물 받았는데 한 주에 하나씩 매려고 하니까 8주 후에 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매는 사람은 좋지만 8주에 매는 사람은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구나. 어떻게 내 넥타이를 이렇게 늦게 맬 수가 있어. 그리고 삐지는 게 걱정이지 뭐. 응? 목사님들이 그게 걱정해요. 아,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고민하지 않게 줘가지고 삐져갖고 교회 떠날까봐 그게 걱정이야. 조카는 아니 교회 안 돼, 교회 안 돼.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뭐 별 얘기 나오니. 목사님들이 무슨 교회요? 교회 안 나온다면 교회 떠난다는 게 무슨 대수야? 떠나라 그냥 확 죽으라고 그냥. 어디 죽으라고? 심령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떠나서는 안 떠나는 거야. 또 여러 목사님 속속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 기도하고 고민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넥타이를 여덟 개 걸고 나가요. 이게 목사님들의 고뇌라니까요. 차라리 선물을 안 받았으면 그런 고민 안 해. 아 그리고 왜 맨날 지 맘에 드는 넥타이만 매야 돼? 지금 돈으로 주면 내 맘에 드는 것도 매잖아. 아이고 근데 성도들은요 넥타이 하나 사주고 그 넥타이 매면 그렇게 좋아해. 초신자가 넥타이 하나 사왔는데 내 책상에 놨는데 내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몇 주가 지났는데 사모님 목사님이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놀래가지고 아 목사님 왜 넥타이 안 보냐면서 아니 그거 뭐 내 책상에 있잖아요. 아 그랬고 새벽님한테 일부에도 그거 내가 내구나 그래. 아니 그냥 오늘은 막 다음 주에 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집안에 있는 여자 말 자들에 평안한 거야. 그래갖고 내고 나왔더니 그 초신자가 일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 나왔더니 갑자기 나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아멘도 안 하고 내가 움직이는데 넥타이만 보고 있어. 넥타이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데요. 목사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여덟 개를 내는 마음이야. 줬으면 내 거야? 네 거야? 누구 거야? 아이고 나도 선물 하나 받았는데요. 좋은 넥타이를 선물 받아서 그랬는데 집안 목사 어떻게 뜯어보지 않고 어이 이 목사 이거 갖다 매라 그랬더니 갖다 매고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또 온 거예요. 토요일날 그랬더니 그 선물했던 권사님 막 보더니 사무실에 떠드니 목사님 목사님 매니 내게 전부 다 냈다 내 아,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야야 이 목사 목사 여기 그 넥타이 뭐야? 아 지난번에 목사님 준 거야. 야야 그건 난 내 건 줄 알았더니 권사님 거네.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매라고 빌린 거죠. 나 줬으면 내 거야 네 거야 목사님 거죠.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줬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비싼 건데 뭐 비싸야 얼마나 비싸? 뭐 돈 10만 원이야. 30만 원짜리. 여러분 15년 전에 30만 원짜리니까 뭐 빼라가 뭔가 뭐 그런 이상한 일이냐고. 빼라가 무슨 빼라가 뭔가 무슨 빼라가 뭐야. 빼라가 뭐는 그러면 3편은 왜 있어가지고 그냥 비싼 걸 팔아먹는지 몰라. 그런데 그래갖고 내가 아유 그럼 진작 얘기하지 비싸면 내가 맸을 텐데 가격까지 얘기했으면 안 줬을 거 아니야. 그러나 선물은 주면 끝이지. 내 건가? 준 사람 거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선물 얘기가 아니야. 교회도 헌금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쓰든지 다 하나의 영광에서 쓰는 거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야 교회가 왜 이러냐 따질 필요 없어. 그러면 왜 교회 헌금 다 따져? 네가 헌금만 따져야지. 왜 교회 재물을 다 따져? 지가 헌금만 따져야지. 네가 헌금만 따져. 여기 안 온 것끼리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라고 막 뭐라면 네가 헌금만 따져. 목사님 목사님 재무면제 이 사람 헌금한 거 좀 찾아줘봐요. 얼마나 한다 보게. 따지는 것들이요 11조도 잘 안 해. 근데 그냥 교회가 그렇게 쓰면 되냐. 에이 그럼 교회가 어떻게 써야 돼?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섬기고 죄종도 생각하는데 쓰는 거지. 더 이상 어디 쓸 데가 있어? 사치기 사치기 사짝뽕 하나? 그러니까 드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섬길 때는 아멘하고 섬기는 거야.
그리고 주의 종은 이렇게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노하시더라니까. 이 말 때문에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내 말 좀 듣지 뭘. 아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요. 목사님 그냥 편안히 쉬라. 아, 아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순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순종의 사람이 되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야. 다른 데 가서 살펴봐라 그랬더니 7년 동안 블레셋 가서 살라고 왔어. 블레셋 가서 살펴오니까 8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과 전토가 다 없어졌네. 그랬더니 막 우리 같으면 말 되는 게 어떻게 하니? 아우, 무슨 말대로 나한테 집전도 다 날라갔네. 그러게 우리 모습이라면 이 여인은 변화가 돼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집과 전투를 잘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왕궁으로 가라. 주의종이 안 따주고 주의종이 7년 동안 잘 살다 왔으니까 왕궁으로 딱 갔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왕에게 계하시를 붙이고 계하시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했어요. 계하시를 붙이고 야야 너네 목사님 재미난 능력자인데 재미난 영역이 아 8년 전에 아이가 임신했는데 걔가 죽었다가 또 살았대요. 와 어떻게 세상에 임신한다고 또 죽었는데 어떻게 살린다고 살아나냐 되게 됐다 되게 됐다는데 그때 이 여인과 아들이 졸래졸래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하시를 왕에게 미리 보내신 거지. 그래가지고 다는데 어 왕이여 왕이여 그 양과 그 아들입니다. 어 그래 왜 왔니? 그랬더니 내가 우리 목사의 말 듣고 떠나갔다 7년 동안 살다 왔는데 집과 전토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를 붙여서 집과 전토를 다 찾아줘라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지. 근데 이건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내 것을 잃어버린 걸 찾기만 해도 축복이야. 이건 회복이라 그래. 근데 이 왕이 뭐냐면 7년 동안의 소출을 다 주어라. 예? 뭐에서? 풍년의 해. 여러분 7년 동안 가뭄이 있어서 소출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왕이 금년 풍년의 해를 계산해서 지난 7년의 소출을 라는 거야. 이게 축복이야. 이게 축복. 에?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 보세요. 이 한나는 기도자였는데 이 여인은 기도 제목도 없어서 성전 기도도 없어서 오래 기도도 안 해서 서원 기도도 안 해서 주의 종에 설명도 안 해서 주의 종의 축복에 아멘하고 계집종 속이지 마소 그랬어요. 근데 기도 응답의 전장 그냥 남편하고 우연히 잤는데 그냥 지내버렸네. 서원 기도도 없어서 지키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저주가 됐고 아들이 회복됐지만 보세요. 이 한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한나라는 이름과 그 축복의 아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제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수넴 여인은 수넴댁이란 거 뉴욕댁 누군지 몰라. 뉴욕댁 아 뉴욕에 그 살던 어떤 여자 있잖아. 뉴욕댁 그 여자 아들은 똑같이 축복의 선포를 위대한 능력의 종에 선포를 받고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주의 종과 함께하고 기도를 해도 주의 종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하는 삶이 이 순종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의 종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허접해 보일 때도 있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워. 의학적으로도 순종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도 모든 법률적으로도 다 순종하기 어려워. 근데 그냥 아멘 그랬더니 임신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사무엘 나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이 한나의 기도를 해서 소원을 지켰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 사무엘, 능력의 종. 엘리는 능력의 종이 아니지만 엘리사 능력의 종이 임신시킨 그 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지만 이름도 없이 살다가 사라져간 인간.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의 삶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결의 삶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하고 말이야. 아, 목사님 나를 못 안 알아줘. 안 알아주면 어때? 주님이 하시면 되지. 정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 순종의 삶을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의 사람이라.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 터인데 사명은 따라해.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다. 여기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오늘 마득했는데 누가 이런 때 집회 날짜를 잡은 거야? 내가 잡았어. 내 일정이 안 맞아서 요 때밖에 없던 건 내가 잡았다니까. 아, 재수 없게 누가 잡았어? 내가 잡았다니까. 근데요, 여러분처럼 조금 멍청하게 사는 게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부흥회 딱 하잖아? 그러면 내가 부흥회하면 우리 성도도 꽉 차게 모여. 근데 외부에 강사가 오면 대충 모여. 그럼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지. 근데 와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돼도 헌금하고 은혜가 안 돼도 아멘하고 막 그러면요, 아 그래 목회는 저런 멍청한 것들하고 하는 거다. 왜? 그게 축복이라. 멍청이야 순종하는 거야. 야, 그냥 목사님 부흥회한다 교회 행사잖아.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는 놈이 착하지. 학교 선생님 못 가르쳐도 학교 가는 놈이 착하지. 할렐루야. 교회 부흥했다는데 아, 이번 강사 땡이야. 야, 이번 강사 말씀이 별로야. 네가 뭘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알았죠? 목사님 오죽하면 그분 불렀겠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니 유명하다고 불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있어주는 게 사명자야. 있어주세요. 있어줘. 나는 교회에서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나는 조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제일 좋아. 집에 가서 호텔방에서 자빠져 자는 거다. 그냥 아멘 못하고 와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믿습니다. 뭐야? 몰라. 아멘 믿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아. 이것만 하지 마.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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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그 더 나쁜 거 있어. 니 맘대로 해라. 니 맘대로 해라. 그러지 말어. 그냥 그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부흥회가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자 할 때 오죽하면 부흥회하겠냐고. 네? 오죽하면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부흥회하죠. 근데 나는 성숙해. 근데 아니, 난 성숙하니까 안 가는데 그런 비성숙자야. 근데 목사님이 이번 부흥회니까 가자 그리고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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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니? 몰라. 아멘 했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헌금만 하고 뒤에서 딱, 내가 여기서는 안 그랬지만 개교회 집회 갔을 때 딱 얘기해요. 첫날 집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는 건 안 먹습니다. 집회 참석해야 내가 밥 먹습니다. 나 밥 먹으러 집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를 1년에 5,200만 하는데 에? 내가 밥 먹자고, 여러분 밥 먹자고 내가 집회 다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지갑에 자기들 카드 3장이 넣어서 내 마음대로 써. 장로님들 카드 요번엔 돈 쓸까봐 다 빼고 왔어요. 장로님들 카드 다 빼고 왔어. 돈 쓸까봐. 장로님들 해서 너무 많이 쓰면 또 지킬까봐. 근데 여러분 내가 밥 먹으러 집회 다니네. 나 우리 교회에서 밥 저기 생활비 주는 거로 밥 먹고도 남어.
근데 왜 다닙니까? 사명 때문에 다니지. 아니 여러분 12시간 동안 그 비행기 하는 거 막 졸면서 오면서 말이야. 아이고 죽은 거 그렇게 맛있나? 뭐가 맛있어? 어 아까워서 억지로 처먹는 거지. 아까워서 비행기가 아까워서 뭐 좋아서 다니 집에 있는 게 최고지. 그런데 왜 다녀요? 사명 때문에 다니는 거지. 그런데 간혹 집에 다니다 보면 개교에서 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부흥회 참석 못하니까 식사 대접이나 할게요. 그런 인간들 나는 절대 밥 안 먹어. 어디 건받게 맨날 돈만 내고 교회 안 와? 그게 무슨 돈지랄이야? 거지야 내가? 에이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와서 밥 안 사도 와 있는 사람이 최고지. 헌금할 수 없어도 아, 나도 헌금할 수 있나 주세요 그러고 와 있는 사람이 최고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부흥에 따르면 그냥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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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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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도 와서 졸다가도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최고야. 네, 그게 최고. 그러다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교회는 다 풀리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풀리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명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사명은 할 줄 몰라도 할 수 없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거다. 할렐루야. 제가 요만한 교회 부흥에 갔어요. 장로교인데 그런데 이 상가 1층은 세주고 2층은 예배당이고 3층이 사택 겸 사무실인데 아 첫날 저녁 때 끝나고 2층에 올라왔는데 낮에 집회라는데 낮에요 넥타이 맨 어떤 젊은 사람이 넥타이 매거나 땀을 지르면서 반주기 틀어놓고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이거 나오는데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반주도 안 맞고 소리만 지르고 이건 찬송 인도가 아니야. 아이고 그랬고 애들 옆에 세 명 앉아갖고 지들끼리 핸드폰 보면서 박수만 치고 지랄 이랬어. 그거 보니까 얼마나 웃겨. 아니 그 뭐야 뭐냐는데 되게 웃긴다 그러고 웃긴다 그랬더니 다 뒤통치는데 저게 사명이다 그러신가 주님. 아, 이게 뭐야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러고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만나서 아니 목사님 밑에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인가요? 그랬더니 예 김 집사요. 아니 그 사람 반주기 틀었는데 음정 박자도 안 맞고 그냥 노래만 소리 빽빽 지르고 애들 셋이 앉은 땀만 치려고 눈 감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었더니 그 목사님 눈물이 글썽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노래할 줄 아는 것들은 피아노 칠 줄 아는 것들은 그리고 찬송 좀 알고 하는 것들은 다 바빠서 난 예배 못 나온대요. 그래갖고 내가 어제 저녁 때 강사 목사님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피아노 치세요?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조금? 여기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조금? 여기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왜 못 쳐? 내가 언제 반주하라 해서 피아노 치라 그랬지? 치면 되는 거지. 피아노 쳐 못 쳐? 쳐 못 쳐? 쳐? 그래. 못 치는 사람은 더 두들기면 치는 거야. 내가 언제 반주하라 해서 치냐고 물어봤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을 잘 들어야 돼. 반주 좀 하세요 하는 거하고 피아노 치세요 하는 건 달라. 피아노 치라는 거냐? 띠리링띠리링 하면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띠리링띠리링 하면서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띠리링띠리링 반주하면 거기 음정 박자 다 있어. 언제 반주하라 했어? 피아노 치라 그랬지? 사명은 치라 그러면 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그 전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 남자가 김집사 내일 오전에 휴가 내서 와서 찬송 인도 좀 해. 아! 목사님! 나 움직인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움직인 거 아니야. 아우, 나 이제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런 얘기 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집사가 아! 목사님! 목사님! 아우, 아우, 목사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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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이 집사가 결심한 거야. 담임 목사님이 찬송 인도하라 그랬지 언제 음정 박자 맞추라 그랬냐? 그래갖고 오전에 휴가 내고 넥타이 딱 내서 넥타이 내고 양복 입고 오라니까 딱 입고 외모는 준비를 딱 하고 반주 딱 트는데 문제는 블루스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언제 찬송 반주 저기 인도하라 그랬지 됐다니까 인도만 되지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창피하는 건 눈도 못 뜨는 거야.
나는 주님의 사랑과 그게 사명이야.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 할 수 없어도. 주의 종이 얘기한 사정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일에 아 괴롭지만 아 매나는 사람 아 매나는 사람 아 매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 어제 모세는 잘하라 그랬나요? 하라 그랬지. 기술자만큼 하라 그랬나요? 아니 하라 그랬지. 언제 뭐 유명한 과학자처럼 의사처럼 하라는데요? 하라 그랬지. 하면 되는 거지. 찬송은 말을 잘해. 막 하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면 멈추고 뒤돌아가면 뒤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찬양을 했고 앞으로 가면 앞에 떨어지는데요? 앞으로 가려면 가면 되지. 떨어지는 건 뭐 걱정해. 떨어지는 건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삶은 사명자고 이 순종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는 성결한 성령의 변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성령의 능력을 이번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기도의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사명자로 성결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열매 아멘하고 사는 사명자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절침해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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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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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게 내레게 라오레게 아버지 올레게 메레가 라오레게 샬라오레게 메레가 라와 아버지 올레게 내레게 라오레게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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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게 내려가라 오래게 살아와 아버지 오래게 내려가라 오래게 아버지 오래게 내려가라 오래게 살아와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번 성령 아버지 대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참석한 성도들 교회들마다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순종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헌신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오 주여 믿습니다. 내게 내려가 나오래게 아버지 올래게 내려가 나오래게 샤라와 아버지 올래게 샤라오래게 내려가 나오래게 내리가 나오래게 살아오래게 살아와 아버지 오래게 내리게 나오래게 오 주여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3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사오니 아버지 기도의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을 이루는데 주님 성결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를 이루는 뉴욕의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배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행댁, 뉴욕댁으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은 정말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헌금을 할 터인데요. 우리 먼저 헌금하기 전에 우리 헌금기도 뉴욕 장로 연합 회장 되시는 김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의 삶,
어제 헌신의 삶, 오늘 순종의 삶.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 윤보환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사흘 동안 재미있고 재미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대담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19년 성령화 대성회 사흘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기로 원하오니 정성껏 준비한 손길 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으로 믿고 아낌없이 바치는 심령 후에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인들 떠나지 않게 허락하시고 평생을 주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지난 사흘 동안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신 윤보환 목사님의 건강도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이 시간 헌금하면서 헌금성으로 특주로 유진웅 교수님 또 이어서 우리 뉴욕 초대교회 배정우 집사님 특성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정순호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 협의회 서기 대신 이창종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3일 동안 여러분 많은 은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네. 3일 동안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윤보한 감독님 힘찬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기간이 빅 할러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매일 그래도 이 밑에 있는 이 청중석이 700석 내지 800석입니다. 그래서 매일 500명 내지 600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3일간 1300에서 1400명 우리가 이 순서지를 1500권을 작성을 했는데 한 바퀴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3000권을 작성을 하면은 3000명이 3일 동안 참석을 할 수 있겠구나. 성령화 대성에 된 년에는 3000권을 작성하도록 우리 양민석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에 3000권 만드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윤보한 감독님이 오시겠다면 모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장소를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프라미스 교회와 또 허연행 목사님 지금 바쁘십니다. 매일 세미나 다니시고 외부로 또 강의 나가시고 바쁘신데 참석은 안 하셨지만은 또 여기 또 계시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우리 힘찬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성가대 프라미스 교회 성가대와 또 미랄 성교 합창단 또 기독전을 여성 성교 합창단 감사를 드리고 또 매일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분 특별히 또 오늘 뉴욕 장로교회 김학진 목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데 또 시간을 내서 오늘 김학진 목사님 또 오늘 사회를 또 맡아주신 김학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찬 박수 한번. 그리고 경배와 찬양 순복음연합교회와 또 프라미스 교회 경배와 찬양단 또 특별 찬양 유태웅 목사님 또 유진홍 교수님 형제간이신데 아주 찬양도 잘해주시고 연주도 잘해주시고 배정호 집사님 뉴욕 초대교회 아주 저처럼 건장하신 체격에 아주 좋은 모습 배정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가셨어요? 이 박수를 또 갖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유진영 교수님 또 오늘 유태웅 목사님 힘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각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순서를 마치고 나서 축도 마치고 나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사실 성령화 대성회가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영적 확산하고 다릅니다. 처음으로 한 겁니다. 다 올라오셔서 기념사정 다 우리 윤방 감독님, 강사님 모시고 다 찍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다 같이 제가 선창 여러분 또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삶! 성결한 삶! 성결한 삶! 성결한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좋은 강사님 오셔서 아주 뉴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요. 한 것이 충만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앞에서 회장님께서 다 인사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회기 교회 큰 집회 행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잡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성령화 대성회 오늘 집회를 이제 마지막 마쳤고요. 앞으로 두 달 후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던 할렐루야 복음화 대성회가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 장소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인데 시간도 갖고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집회가 큰 게 있습니다.
9월달부터 차세대를 위한 집회가 9월부터 9월 6일에서 8일 첫 번째 주일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3일간 뉴욕 장로교회 우리 김학진 목사님 심하시는 교회에서 3일 동안 있겠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알림과 한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5월 14일 다음 3일 후죠. 14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교회의 3차 임시실용위원회하고 1차 할렐루야 뉴욕 복마대회 준비기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임시실행위원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 헌신의 삶, 또 그리고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 세워나갑시다. 7월에 할렐루야 뉴욕 복마대회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찬송 같이 함께 부르면서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어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같이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이 땅의 동가선안과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경회장 되시는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성령화 대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매 반주님 같이 피아노 주의 영 그 생기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한나와 같은 기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체험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그 은혜 속에 있던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또 이곳에 강사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 한 감독님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의 가정과 교회와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 있는 초소와 우리 온 교민들의 삶 위에와 미국과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